안녕하세요, 민덕입니다. TV 똥덩이. 자,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이쪽에 있는 밴쿠버 중앙일보와 또제 회사 펀더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 그첫 번째 주제에서 아직 넘어가지를 못했네요. 이게 그만큼 이제 사실 이 내용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방대하다고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자 이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 그렇죠? 다른 사람을 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통제 또는 부리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이게 내 생각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동물적 본능. 동물적 본능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야, 왜냐하면 이제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면서 그거를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동물들의 그 본능이니까요. 예, 이거는 뭐 원숭이뿐만 아니라 소들도 그렇고 싸워서 이겨서 그 우두머리가 됐을 때 번식의 권리와 또그 뭐든지 차지할 수 있는 권리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본능이에요. 동물적 본능. 그 꼭대기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타인을 부리면서 타인에게 시켜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타인이 움직이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 본능이 똑같이 여기서 온단 말이죠. 권력의 욕, 권력욕이라고 해야 되겠죠. 욕심.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랬죠. 그 처음 이 프로그램 이제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두 가지의 그런 어떤 본능을 얘기했는데 생존 본능, 추울 때 따뜻한 곳을 찾고 이렇게 하는 생존 본능과 또 하나는 두뇌로서 내가 결정을 함으로써 그이 결정을 할수 있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통제가 될수 있는 그런 어떤 본능이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본능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본능입니다. 권력 욕심을. 네, 왜? 내가 통제가 가능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접근법은 이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이거는 이제 경험에서 올 수가 있죠.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다리가 다쳐가지고 그 저희 뭐죠? 깁스를 했어요. 그래서 뭐아 깁스를 하면 운전을 못 하니까 뭐 다리가 다쳐가지고 어쨌든 운동을 하다 다리가 다쳤더니 이래가지고 집에 가는데 이게 다리가 잘 움직여서 속도를 빨리 못 내요. 브레이크도 빨리 밟을 수가 없으니까 그이 상황에 이제 빠르게 대처할 수 없으니까 속도를 이제 많이 안 내면서 이제 가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저희 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랬을 때 내가 평상시에 아, 저 사람들 아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나처럼 나도 다리 다쳤을 때 이게 이제 경험에서 오잖아요. 나도 다리가 다쳤을 때 저렇게 느리게 갔었어. 저 사람도 그럴 거야. 또는 뭐 아,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눈이 침침해서 내가 느리게 가는데 저 사람도 그럴 거야라고 하면서 이해. 이해는 이해인데 내 경험을 바탕으로 예,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 그러면은 내 생각을 그렇게 충분히 막 짜증내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야, 빨리 가. 그러면서 빵빵거리고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머리를 써가지고, 저 사람은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경우. 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앞서서는 제가 내가 그 뭐죠? 그 피해자가 되는 경우, 피해자, 폭력의 피해자 또는 사기나 이런 것들의 피해를 당하는, 그 실제로 피해를 입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의 이 삶의 괴로움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삶의 괴로움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요, 또 다른 괴로움이 기다려요. 어떤 괴로움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지금 어제 제가 이제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앞에서 이제 가는 사람이 늦게 간다 그래가지고 빵빵거리면서 야 빨리 가 그러면서 막 그러고 그이 손가락으로 막 이러면서 욕을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내가 운동하다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 악셀을 빨리 밟으면은 액셀러레이터를 빨리 밟으면은 브레이크를 빨리 밟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악셀레이터를 천천히 밟고 가요. 그런데 뒤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뭐 이유가 있겠지. 나름대로 뭔가 어디가 몸이 불편하든가 뭐 그래서 그저 천천히 갈 거야. 그래서 아무런 그런 어떤 그이 뭐죠? 그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죠? 내가 어제의 경험을 생각으로 해봤더니 내가 앞서가는 차들을 빵빵거리면서 막 이래놨던 그 생각을 했더니 이제는 겁이 나요. 이렇게 가는데 내가 어제 이렇게 가다가 빵빵거리고 앞에 가는 인간이 좀 너무 늦게 가가지고 말 그대로 칼치기를 해가지고 내가 제 교육을 시켰는데 그래서 뿌듯했었는데 지금 내가 느리게 가는데 이거 저 누가 뛰어들어오면서 칼치기 같은 거 하면서 내가 당하면 어떻게 되지? 이제는 내가 당할까봐 당할까봐 두려워. 내가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이제 통제하면서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저거는 저런 거야 뭐 너는 이게 틀렸어 막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순간 내가 봤더니 내 모습이 그것과 비슷해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한짓 때문에 내가 그런 시선을 받을까 봐 내가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이제는 자기가 두려워요. 두려움에 휩싸이죠. 이게 다름 아니라 죄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이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네,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거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응? 난저 인간들 신경 안 써. 난 내가 갈 길만 갈 거야. 응? 나 칼치게 해서 쟤 교육했어. 얘가 나 칼치게 해? 아이, 다음번에 내가 달이 나면 내가 칼치기로 쟤를 다시 교육, 저런 애들을 교육을 시키면 돼. 그러면서 말 그대로, 나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내가 왕인데 니들이 어디 와서 이래. 응? 내가 왕인데. 이러면 괜찮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요걸 다시 그려놓고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내가 회장이에요. 회장. 화장이 아니라 회장이에요. 예, 회장. 그다 아니면은 내가 그 왕이에요. 한저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내 부하예요. 그럼 어떡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요. 물론 요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하지만 어쨌든 내 마음대로 거의 대부분을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 가가지고서는 얘한테 가서 얘가 해놓은 일 가지고 야너 일을 왜 이따위로 했어? 이게 뭐 네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일이야? 야너 나가. 그랬는데 내가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응? 내가 실수했어? 응, 그래. 근데 뭐 이거 내 회사인데 내 나라인데 뭐. 그 내가 실수해서 뭐 그래서 누가 나를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 어떨까요 괴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살 이유가 없어져요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다른 종류의 이제 괴로움이 오긴 하겠지만 예, 그거는 이제 후에 가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될때그또 다른 종류의 그 괴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내가
내 회사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자, 이러면은 어떨까요? 자유롭죠. 자유로워요. 그러면 내가 나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일단 1차적인 그런 결론을 하나 잠깐 내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른 사람이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을 걱정하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이러면은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뭐죠? 피라미드 구조가 있으면 내가 이 피라미드 구조를 이끄는 왕, 뭐 회장, 사장이 되면 돼요. 그러면은 내 모습을 걱정하지 않고 그나마 그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건 뭐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이런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있도록, 있을 수 있도록, 왕의 자리에 오른다든가, 아니면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자유로워질 수 있죠. 내가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사회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가진 지분이 사회에, 뭐, 회사로 따지면은 회사의 지분을 뭐,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다든가, 사실 결정을 하려면 50.1%라도 하나를 더,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지 그 결정을 내가 내릴 수 있잖아요. 다수결에 의해서. 네. 자, 그런데 여기는 내 인생의 지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회사, 뭐, 간단하게 회사라고 얘기할게요. 회사의 지분을 많은 지분을 가졌을 뿐이지 실제 내 인생의 지분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그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는 사실상 왕이 되면 되죠. 왕처럼 지낼 수 있으면. 예. 근데 뭐꼭 항상 그렇지는 않죠. 왕처럼 지낼 수 있다 하더라도 왕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내가 살아갈 때는 이제 제약도 있고 또 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왕이라고 하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그 힘을 보탤 수 있는 부하 직원들이 있어야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내가 이제 완전히 독립적으로 왕이 돼서 100% 지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권력자가 돼도 힘들고 괴로운 삶은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괴로움은 벗어날 수 있어도 괴로움 이거는 벗어날 수 있어도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 될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자가 된다라고 하면 내 지지자들을 찾아, 이제 내 지지자들을 모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 사람들 그 마음에 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찾아서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의 그런 어떤 그말 그대로 낚시 그 바늘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낚시 바늘에다 걸어놓고 서로 줄다리기 해가면서 누가 더 세게 당기느냐 이제 그 정도의 그런 어떤 줄다리기 싸움이지 그 자체로서 이제 실제로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뭐냐면 타인을 가르치려 하지도 않고 타인을 비난하지 않는데요. 너는 이게 잘못됐네. 너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왜 빨리 안 가니? 지금 빨리 가라. 타인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동물적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물적 본능이에요. 그리고 이 동물적 본능을 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참는 게 있어요. 참는 것.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이 늦게 간다 그러면은 뭐 쫓아가면서 막 이렇게 빵빵대고 이러지 않고 그냥 꾹 참고, 아이 그래 뭐 네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참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예,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내가 참는 거기 때문에 폭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인을 가르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타인을 뭐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없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제와 함께 연결해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